다음은요. 우리 연합회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오늘은요, 어떤 질문을 갖고 왔을까요? 라고 딱 했는데, 질문과 답을 오늘 갖고 온건 아니고, 이런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자금 컨설턴트 활동을 어떤 걸로 하는 건가요? 라고 해서 정리해 봤어요. 정책자금 컨설팅은 경영 컨설팅의 한 분야고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정부로부터 한다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그리고 거기에 정부로부터 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재반상을 컨설팅하는 것을 정책자금 컨설팅이라고 하고, 이 컨설팅을 하는 거에는 융자금, 정부 출연금, 보조금이 모두 포함되는 거고요. 이런 정책자금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라이센스가 있는지, 물론 없습니다. 없는데,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아니고 고객에 대한 신뢰이며, 이런 신뢰를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제시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박사 학위증을 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컨설팅 경력과 실적을 내세우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기업 RN 지도사라는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은 자격증과, 예, 그리고 지식과 실적과 경력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죠? 또 정답을 말씀을 드렸네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도 질문하신 게 뭐냐면, 정치상 컨설팅을 하면 수수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답을 좀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오늘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상 컨설팅의 유형은 정액 방식과 정률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정액 방식은 무조건 얼마를 받고 일정 기간 동안 하루에 얼마 아니면 기간 한달 동안 얼마라고 하는 금액을 수수료 정액으로 측정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정률 방식은 성공 보수를 받는 방식입니다. 네. 주로 이런 거죠. 변리사나 변호사 같이 어떤 일에서 성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보수를 받는 방식인데, 이거를 정액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정률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섞어서도 할수 있는데, 저희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하는 기업 RN 지도사분들은 두 가지를 섞어서 하고 있지 않네. 네, 이렇게 나와 있죠? 아, 겹쳐서 이렇게 나오구나. 네. 근데 이 돈을 받는 거가 불법은 아니고요. 이제 어떤 분들이 불법이냐라는 걸또 물어보시는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얘기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불법인 분들이 어떤 분들이 불법인지를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 사례는요, 알선 및 뇌물에 의한 컨설팅 수술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서도 정치자금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보증기관, 금융기관의 인맥이 있어서 인맥을 통해서 무조건 받아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저희처럼 이제 과제를 파악하고 네. 뭔가 이제 그 공고문에 따른 이제 사업계획서 쓰고 통과시켜서 과제금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지인이 있으니까 받자 라고 요구를 이제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해서 받는 사례는 불법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요, 정부 과제를 하기 위해서 없는, 그러니까 기업이 없는 자격을 있다고 속여서 작성하는 거죠. 저희는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하는데, 갖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문서를 위조하는 거죠. 문서를 위조해서 작성을 대신해 준다고 하는 것들은 불법입니다. 근데 많은 기업분들이 문서를 대신 써주길 바라기 때문에 컨설턴트가 문서 써주는 걸 원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불법적인 부분을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셔야 하고요. 자기 회사에 대한 내용은 자기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대표님이 직접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야 불법적이지 않죠. 이렇게 불법이 되면 컨설턴트도 문제가 되지만 기업도 문제가 돼요. 네. 불법은 깜빵 하는 거예요, 깜빵. 네. 그 요거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성공 보수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연합회님께서 사업 자금 필요해서 저희 협회랑 제휴해가지고 협회랑 같이 협약을 해서 정부 자금을 받게 됐어요. 정부 책자금을 받게 됐는데 받게 되면 그 받은 금액의 몇 퍼센트를 저희한테 성공 보수 집행을 하게 돼야 하는데 이게 자금을 받아서 받은 자금에서 집행하시면 안 돼요. 받은 자금에서 집행을 하면 그 정부 측에서 주는 자금은 사업을 하라고 주는 거지 컨설팅 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공 보수는 그 정부에서 받은 사업비와는 별개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과제가 선정이 되면 돈을 받기 전에 성공 보수 집행이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합법입니다. 네. 돈을 받은 다음에 성공 보수 집행하게 되면 사업비의 간접 유용, 그러니까 그 목적과 다른 돈을 쓰게 되는 거라서 자금 출처를 조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좀 위험이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사업비의 유용 사례는요, 쭉 있습니다. 성공 보수를 지급하고 컨설팅을 종료했는데, 다시는 그 컨설팅을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정부 지원금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사업비를 해서 허위로 계산서 받아가지고, 돈을 페이백 받아가지고, 그 컨설팅 비용을 뺀 거예요. 이거는 사업비 유형입니다. 네. 이거는 컨설턴트를 모르게 한 거기 때문에 컨설턴트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하시는 기업 대표님들은 처벌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정부 자금은 받아가지고 뭔가 다른 데 유용하시면 안 되고요. 사업하는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 물론 가끔, 아주 가끔 경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금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닌 경우는 사업, 정부 과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데 쓰는 게 정답입니다. 다음 순서는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을 겁니다. 정부 책자금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눈먼 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눈먼 돈이라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받아가지고요. 막 쓰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쓰라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하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쓰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컨설팅 받는 기업들은 1년에 그 협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 같은 컨설팅이 필요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네. 자금은 저희가 받아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서포트라는 거니까 한번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직접 받아서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짜잔. 다음 순서는요, 후기입니다. 저희한테 컨설팅 받은 기업분들이 남겨주신 후기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오늘은 박땡땡 위원님은 없어요. 네. 오늘은 배도 넘치는 남땡땡 위원님과의 정치자금 릴레이 무상 컨설팅 후기입니다. 남땡땡 위원님으로부터 정치자금 릴레이 무상 컨설팅을 받은 김은영입니다. 저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제가 필요한 정보 이상을 얻었습니다. 여자 대표로서 사회생활을 하며 릴레이라네요. 릴레이 무상 컨설팅, 네. 오타가 있네, 오타가. 닐 A로, 네. 그, 이제, 후기 남기신 분이 오타를 낸 건데, 저는 복사만 했으니까, 네. 남땡땡 위원님께서, 컨설팅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여자 대표로 사회생활 하면서 필요한 것들까지도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 아마, 제가 누군지 대강 생각나는데, 굉장히 배려심이 크신 남땡땡 위원님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컨설팅 하시는 위원님에 따라서
약간 다른 식의 컨설팅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후기는요. 오늘은 한땡땡 위원입니다. 한땡땡. 연구소 설립으로 시작해서 진행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시작도 못하고 있었는데 한땡땡 위원님과 상담하고 나서 바로 많은 일들이 진행이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전문업체나 컨설팅업체 속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걱정됐던 부분들이 혼자서 준비할 수 있는 혼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것도 많이 있지만 우선 후기 남깁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협회는 좋으신 분들 참 많이 있죠. 박태땡 위원님도 감사드립니다라는 후기가 조만간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강지땡 위원님도 감사합니다라는 후기가 곧 올라오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할 마지막 코칭사 후기입니다. 지땡땡 위원님, 컨설팅 짱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지땡땡 위원님. 잘생겼어요. 별 기대 없이 신청했던 컨설팅 지원 사업에서도 너무 친절하게 먼저 연락 주시고, 개인 휴가 중에서도 서류를 검토해 주는 모습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서류 검토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아이디어와 좋은 분 소개까지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로 지땡땡 위원님께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서류만 봐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기술개발협회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그렇습니다. 남씨, 한씨, 지씨, 박씨. 네. 한국기술개발협회 무궁화 발전을 빕니다라고 감사한 말씀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컨설팅 받으신 분들이 이 코칭 사례 후기는요, 저희 코텔 홈페이지에 그 저희 컨설팅 받은 기업분들이 자발적으로 남기는 후기입니다. 저희가 이걸 잘 쓴다고 해서 저희가 뭐더 좋게 뭐 해드린 게 없기 때문에 정말 고마워서 쓰시는 것들이니깐요. 저희의 코칭을 받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걸알수 있겠죠? 네. 다음 순서는요, 짜잔! 네, 막간 홍보 시간입니다. 네. 세미나를 위한 최적의 공간을 저희 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코워킹 플레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코워킹 스페이스 세미나룸을 20인실과 8인실을 제공하고 있고, 저는 지금 세미나 2실, 8인실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방송하는 시간에 이 시간을 예약을 하시면 제가 방송을 못 하겠지요. 네. 다음 우선은요. 네, 큐피타컴입니다. 큐피타컴. 지난번에 말씀드린 큐피닷컴은 이제 BJ샵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쇼핑몰 큐피닷컴에는 모든 물건을 살때 배송 메시지란에 꼭 BJ 뭉치가 추천해서 삽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저한테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 큐피닷컴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이런 제품을 여기서 팔아라고 하는 특이한 제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제가 파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고 있는 다단계 제품도 올라와 있고요. 제가 아는 다른 분이 하는 다단계 제품도 올라와 있고, 다단계 회사 제품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다단계 회사 제품들 다 좋은 걸 아시죠? 좋은 제품을 싸게 살수 있는 큐피타콤입니다. 네. 한번 살펴보시고요.